Hey you! Yes you! Subscribe and send love!많이 아낀다 채연이에요. 세븐틴이 네. 히트곡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많고 많은 곡들 중에 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세븐틴 선배님의 데뷔곡 때부터 선배님의 곡들을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곡이 심플이랑 힐링이란 곡인데 그중에서 심플을 골라서 들려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븐틴의 팬이신 거죠? 네, 그쵸. 네. 데뷔 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세븐틴의 호시 씨래요. 네. 가장 친해지고 싶은 네. 아이돌로 또 뽑았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냥 이제 세븐틴 선배님 자신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호시 선배님 이제 직캠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눈빛 같은 거나 아니면은 무대에서 뭔가 이런 춤출 때 시선 처리 죄송해요. 네네. 춤출 때 시선 처리들 약간 이런 게 좀 그냥 멋있는 것 같아서. 네. 호시 씨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데 진짜요? 알죠. 근데 이제 무대에선 되게 그런데 밖에서 엄청 순둥순둥한 거 아세요? 네, 맞아요. 비하인드. 엄청 착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야, 부러워. 피어나온 종섭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전부터 정말 지켜도 많이 챙겨보고 고잉 세븐틴도 많이 챙겨보고 다 보고 있는데 제가 활동 기간이 사실 잠깐 겹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뵀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제가 봤을 때 이걸 아마 호시 씨가 보고 지나가다가 아마 먼저 인사를 해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네. 와, 네. 와 대박. 네. 좋습니다. 잘하셨.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세븐틴의 호시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요. 친해지고 싶은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븐틴 선배님. 네. 네, 세븐틴 네. 특히 네. 호시 선배님. 네. 꼭 괜찮으세요? 네. 진짜 한 번만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그래도 7년 동안 한번 겹치지 않을까요? 세븐틴의 호시 선배님
한번 진짜 뵙고 싶은데 저는 일단 세븐틴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호이 선배님 직캠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약간 콘서트 영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냥 무대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뭔가 갖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무대 위에서 약간 시선 처리 같은 거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멋있어서 네 그냥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습생 할 때 뭐 네. 이렇게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영상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콘서트도 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뭔가 좀 무대 위에서 배울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전체 이제 출연자들 다 모아가지고 인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세븐틴 선배님하고 활동이 겹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무대 올라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알아보셨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성격이다 보니까 네. 막 먼저 다가가서 막 선배님 막 이거 잘 네, 못하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먼저 와서 이제 평소 얘기도 많이 듣고 잘 보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다 한 거예요. 호시 씨는 네. 후배들 모니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다른 이제 라디오 나가서 영상 편지도 쓴 적이 있어. 그것도 맞고. 네 그런 거 막 얘기해주시면서 막. 잘 봤다고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네. 다른 이제 음악 방송에서 챌린지를 같이 네. 하게 되어가지고 영광이다 호시 씨랑 네. 챌린지 진짜 영광이에요. 이제 세븐틴 선배님 월드 네. 챌린지도 하고 이제 저희 둠둠둠 챌린지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호시 씨 금방 하죠. 예, 네, 아 진짜. 아 거기 진짜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호시 씨는 또 이렇게 언급해주고 하는 것도 좋아해 호시 씨.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맞아, 우리 귀여운 거야. 애교긴 하더라. 세븐틴 선배님도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 독이었나? 뭐 그 여튼 그 응원법 장난 아닌 거 하나 있어요. 아 세븐틴 선배님 하니까 또 그 얼마 전에 피어리스? 아 예. 네. 아 그 진짜 멋있더라. 무대 진짜 멋있더라. 살짝 로트킹 재즈. 그죠? 대박이에요. 어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게 독 후속인가봐요. 살짝 그죠? 아니 안 하시고 근데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독의 독 그 독의 후속인가봐. 독 2탄 네 독 2탄 멋있더라고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지 선배님 V앱 그 노래랑 네. 들었거든요. 네. 그 V앱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작곡을 해서 네. 노래를 발매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작업을 꼭 하고 싶다. 하면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이 V앱을 다 봤어요. 다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러프하게 작업할 수 있겠구나. 고난과 역경까지는 가져갑시다. 사랑이라는 말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딱 작업을 했더라고요. 기타, 원래 기타만 치시면서 작업을 하셨는데 네. 저희도 제가 코드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사 작곡에 이렇게 팬덤 분들이랑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우지 선배님, 세븐틴 우지 선배님.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럽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거를 해야겠다. 나도 1분 50초짜리 곡인데 이거를 발매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또 세븐틴의 바람개비고요. 이 곡은 어떤 분이? 이 곡도 정연입니다. 아, 정연 씨가? 네. 이 곡을 또 고르신 이유는? 너무 좋았어요. 곡이 가사도 너무 좋았고 와닿았고요. 저는 솔직하게 아이돌 곡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수록곡도 네. 그렇고 트와이스 곡만 듣는데요. 네. 근데 이 곡은 제가 정말 한 1년째 계속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그런 음악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자기 취향이 있는 거라서 근데 내 취향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장르가 딱 귀에 들어왔을 때 그렇군요.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세븐틴의 바람개비 우리 또 정연 씨가 불러주셨고요. 제가 또 다음 곡 한번 만나볼게요.